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36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시경 씨의 노래 Try to Remember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뭐이 곡은 성시경 씨 원곡이 아니고 원작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Four Brothers나 아니면 최근에도 뭐 예전에 여명 씨나 다른 여러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렀어요.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G 코드, E-7, 그리고 A-7, 그리고 D7. 네, 이네 코드가 계속 돌아가면서 노래를 끌고 갑니다. G 키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노래 후반부에서 A 키로 올라갑니다. A 코드, F샵 마이너 7, 그리고 B마이너 7, 그리고 E7.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은 8분의 6박자 왈츠 곡입니다. 일반적인 8분의 6박자 왈츠에서 뭐 여러 가지 아르페지오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곡에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아르페지오 패턴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G 코드다 그러면 6, 3, 1, 2 같이.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셔도 되는데, 이 곡에는 이 곡만의 조금 특별한 연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주 패턴 보시면 G 코드, E-7, A-7, D7 모두 근음을 제외하면 1, 2번 줄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G 코드 같은 경우는 6번 줄 3프렛과 1, 2번 줄 3프렛. 네, G 코드 이렇게 잡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잡으셔도 되고 G 코드에서는 엄지로 6번 줄, 검지로 1, 2번 줄 각각 3프렛 잡아서 자, 요거 해볼게요. 시작. 자, 그 다음 E-7 코드에서는 아무것도 안 잡아도 돼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다음 A-7 여기 뭐 중지까지는 안 잡아도 되지만 검지만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하니까 중지까지 잡아주는 게 편할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그다음 D7 부분에서는 약간 멜로디가 나옵니다. D7 부분 칠때 근음은 4번 줄 치면서 중지로 1번 줄 리프렛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마 실제 연주해 보시면 이 연주를 쫓아가는 게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D7도 그냥 1, 2번 줄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패턴대로 G, E-7, A-7, D7.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하고 있는데도 이게 벌써 같은 패턴이 세번 반복되니까 저도 약간 어질어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런 연주 설명할 때 자주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속 같은 연주 폼이 반복이 되면 연주자가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곡과 같은 이런 기타 연주로 연주를 하시려면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연주가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최소한 이곡 연주하는 동안 한 2, 30번 정도 계속 반복돼요. 자, 이번에는 약간 빠른 속도로 요거를 한 3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처음 두 마디에 간단한 기타 솔로가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배워보고 넘어갈게요. 스케일은 안 배울 겁니다. 처음에 검지로 1번 줄 7프렛부터 여기 박자는 이렇게 돼요. 딴, 단, 따라, 딴, 단, 따라, 따라, 따, 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먼저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는 것도 아까 연습했던 패턴이랑 같고 맨 마지막 D7 코드에서만 이렇게 따라랑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자, 그리고 Try to Remember 하면서 노래가 들어가는데 G키 부분은 계속 이 연주가 똑같은 연주가 계속 반복됩니다. 노래 시작 부분부터 아래 한두 줄 정도만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Try to remember. 이렇게 됩니다. 이 연주가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연주하기는 쉬운데 노래 끝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어디선가 한 번은 삐끗하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아, 난 이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연주 방법을 아까 왈츠 기본 패턴으로 바꿔서 G 코드에서 6, 3, 1, 2 E-7에서 6, 3, 1, 2. 안 잡아도 되죠. 그 다음 A-7, 5, 3, 1, 2. D7, 4, 3, 1, 2.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노래 시작 부분부터 G 코드. 시작.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G. E-7.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연주가 아까 했던 연주에 비해서 약간 밋밋하다 그러면 맨 마지막 D7에만 살짝 포인트를 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네. 4, 3, 2, 1, 2.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노래 시작 부분부터. 시작.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연주를 하고 아래쪽 17번째 마디까지 내려오면 follow 하면서 두 번째 마디 D7 부분에 아래 DSR 코다라고 돼 있죠. 세뇨 표시로 간 다음에 코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뇨 표시를 쫓아가면 노래 시작했던 부분 첫째 줄, 네, 세 번째 마디 G 코드로 오고 여기서부터 2절 가사 쭉 부르고 나서 아홉 번째 마디, 하나, 두 번째 마디 끝에 보면 위에 코다 표시 있죠. 동그라미의 십자가. 요걸 타고 점프를 하면 아랫줄 내려와서 17번째 마디, 세 번째. 네. G 코드로 옵니다. 뭐 노래 멜로디가 계속 거의 똑같아요. 약간 낮았다가 높았다가 하는 건 있는데 계속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계속 같은 연주를 하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25마디, 하나, 둘. 네, 여기 두 번째 마디까지는 계속 이 연주를 해요.
방금까지 연습했던 이 연주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디부터는 코드 진행이 약간 달라졌죠. G코드에서 아까 연습하던 대로 그냥 네, 요렇게 그 다음 Am7에서 요렇게 그 다음 G/B에서는 G/B 요렇게 잡을까요?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요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요렇게 요렇게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기본 왈츠 패턴으로 요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E/D/F#, E/G#, 아우 어려워. 자, 요 세 멜로디 랄라 시. 네, 이걸 연주하고 A키로 넘어가게 되는데 라 플랫이죠. 처음에 E에서 라 플랫. 여기 일부러 탑 안 적어 놨어요. E 코드 잡고 6번 줄과 3번 줄을 치면 3번 줄 여기가 라 플랫 솔 샵이에요. 자, 여기가 짠. 그 다음 D/F#은 엄지로 6번 줄 리프렛 잡고 중지로 뭐 검지로 잡아도 되고 중지로 잡든 검지로 잡든 라. 그 다음 E/G#은 이 모양 이대로 4프렛까지 갑니다. 엄지랑 검지 또는 중지 다 4프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방금 검지, 중지, 중지 이렇게 써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E코드 그 다음 D/F#, 다음 E/G#,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코드 부분도 원래 원곡에 들어보시면 G코드랑 거의 같은 패턴으로 아르페지오 패턴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기본 패턴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지금 여기 넘어가기 전에 G코드부터 그냥 네, 6312 A-7 5312 G/B 5312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요거 같이 연습해 볼게요. 두 마디 G코드부터 시작. 요렇게 그리고 나서 아랫줄 29마디 A코드부터 이제 여기도 계속 같은 코드예요. 가장 쉽게 하는 거는 기본 패턴으로 A코드 5312 그 다음에 F샵 마이너는 이렇게 다 안 잡아도 됩니다. 요거만 잡아도 돼요. 6312 그 다음 B-7에서 5312 그 다음 E7에서 6312 자, 여기 두 마디만 연습해 볼게요. 시작.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29, 30마디까지 연결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25마디 있는 줄, 세 번째 마디 G코드부터 기본 패턴으로 하고 있죠. 시작. 이렇게 자, 여기 29마디부터 아랫줄 정도까지만 요 기본 패턴으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Nice to remember. 그래서 follow. ...됩니다. 그리고 이 연주를 계속 반복하면서 아랫줄 44마디 내려와서 연주하고 맨 마지막 A코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맨 앞에 B-7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A키 부분도 원곡 패턴과 거의 같이 친다고 그랬죠. 같은 방식으로. 그 같은 방식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9마디로 와서 A 코드 보면, 아까는 우리가 G, 그 다음에 E-7, 그 다음에 A-7, 그리고 D7.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요거를 전체적으로 타브 악보에서 2프렛씩 올려주면 됩니다. A 코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5번 줄 개방현 치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7이에요. 2프렛까지 내려와서 검지로 6번 줄 2프렛 잡으면서 이렇게. 자, 그리고 B마이너7에서는 5번 줄 9음. 네, B마이너7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G키에서는 D7 자리가 이제는 E코드죠. 6번 줄 개방현 치면서 중지가 4프렛 갑니다. 요렇게. 네, 여기 멜로디 부분만 보여드리면 1번 줄 4프렛, 2번 줄은 3호, 그 다음에 4, 2프렛. 요렇게 6번 줄 개방현 치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자, 그래서 A 코드 F샵 마이너 7, 그 다음에 B 마이너 7, E7.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A 코드에서 엄지로 6번 줄 5프렛 잡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실제 연주 때.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자, 이걸 약간 빠르게 해볼 텐데요. B-7 같은 경우는 약지까지 잡으려고 하면 더 복잡하죠. 안 치는 줄이니까 안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만 한두번 정도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아마 어지간한 집중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면 G키에서 이렇게 하기도 바쁜데 힘든데 A키까지 와서 이렇게 이 원곡 멜로디대로 연주하는 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G키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A키 부분은 그냥 5, 3, 1, 2, 5, 3, 1, 2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Try to Remember의 성시경 씨 버전을 배워봤습니다. 뭐 다른 가수들이 부른 것도 똑같이 연주하시면 됩니다. 성시경 씨 노래만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고, 아까 연습했던 기본 패턴으로 이렇게 연주하시면 다른 가수들이 불렀던 곡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주 낭만적인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쉬워요.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아, September에서 나중에 뒤로 가면 December로 월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가사가 거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굉장히 멋지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이에요.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